일본 정부가 방일 외국인 관광객에게 비자를 면제하고 개인 자유여행을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자유롭게 풀리는 일본의 관광 규제 속에 관련주들은 얼어붙은 증시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일본의 하늘길이 정말 자유롭게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저희가 정말 궁금한데요, 내용이. 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네. 관련 종목들, 특히나 여행 관련주들의 흐름도 궁금하고요. 탑픽 네. 종목도 궁금합니다. 글쎄요, 일단 하나투어 좀 집중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점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 이제 굉장히 여행 업체들이 네. 많이 난립이 돼 있었어요. 그게 이제 어려운 시기,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전부 다 구조조정이 끝났다라고 보이고요. 결국에 이런 업체들이 남아있는 파이를 나눠가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 같고요. 전 세계 20만 개 이상의 여행 상품을 전국 8천여 개 네트워크를 확보를 이미 하고 있어요. 여행사라던가 어떤 온라인 포털, 쇼핑몰 등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종속회사 통해서 특화된 시장에 여행을 위한 알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일본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에요. LCC에서도 한 70% 매출 비중이 일본으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런 수요가 여행 쪽에도 같이 몰리면서 굉장히 큰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번 달 중에 일본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을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 마찬가지지만 일본 경제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타파하기 위한 개념으로 무비자 정책, 거기다가 뭐 항공, 에어텔 이런 쪽들 패키지 여행, 가이드 없는 패키지 여행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이런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 업체에 우리가 관심을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투어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한 5만 6천 원 정도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1차적으로 7만 1천 원, 2차 정말로 여행 폭발한다라고 했을 때는 8만 5천 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투어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하나투어 말고도 다른 관련주들도 많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행 관련주들이 이제는 또 훈풍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죠? 네, 전체적으로 받을 수는 있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옥석 가리기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여행업체들이 난립했다가 중소형 업체들도 있긴 있어요. 노란풍선, 참 좋은 여행 이런 쪽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월적인 지위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우리는 상위 여행사인 하나투어, 모두투어 정도 그리고 수급도 실질적으로 거기로 몰리고 있어요. 다른 중소형주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들로 들어왔다가 기저효과가 어느 정도 마감되어가는 시기에는 목표가에서 잘 익절하고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눌림목 구간 좀 흔들릴 때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두 번째 이슈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파워 도움 말씀 주신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